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에 대한 건강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물이 흔했고 또 물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돈을 가지고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진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어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재주를 부러워했을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으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진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물에 대해서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며 어떤 물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2000cc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cc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체질적으로 굉장히 물이 안 땡기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먹을 때도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건강은 막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물이 굉장히 땡기지 않은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하니까 내가 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을 2000cc를 먹기로 작정을 하고 한 보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2리터를 하루에 마신다는 것이 굉장한 노력이 아니면 막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2리터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꾹꾹꾹꾹 막 그냥 막 마시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이 바빴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경이 써져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한 열흘 넘으니까 제가 이상이 생겼어요. 소변 줄기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많은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몸의 증상이 이상해졌어요. 아, 그래서 중단을 하고 또 한 열흘이 지나니까 물을 적게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꼭 2000cc를 마셔야 건강해진다. 그것은 정답은 꼭 정답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오답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00cc를 마셔갖고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강 정보는 사실 1 플러스 1은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 체질이 있고 물이 조금 덜 먹어도 되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체질에 맞게 물의 양을 조정해서 마시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그 물의 중요성을 알면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00cc 마셨다가는요 이 콩팥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소변이 금방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물이 안 땡기는 체질이라서 2000cc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적당한 양을 해서 먹는데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물을 보통 이게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산속에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오는 안반수라면 가장 좋은 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물 어떤 분이 그래요.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이 물에 붙어가지고 이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나. 이 도시에서 이? 지하수, 그때는 지하수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어떻게 지하수를 구할 수 있으며 시골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기 집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사 먹는 건데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 수돗물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이러스가 다 붙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시골로 가서 옛날에 쓰던 그 펌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그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을 해요. 진짜 그런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예언이지만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하수밖에는 먹을 수 없거든요. 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진짜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까 2000cc 그 얘기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 물의 양은 그 자기 체질이에요. 물이 많이 먹어도 거뜬한 체질이 있고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체질이 있어요. 저 같은 체질은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식생활에 있어서 수분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분량을 조절을
해야만 되고 또 식사 때 수분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물을 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어떤 공식으로 2리터다 뭐 1500cc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한 곳에서 사느냐 건조한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물의 적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을 키워놓으면 에어컨 호스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찬바람이 나오면서 더운 공기가 맞붙어져서 공기에 있는 그 물을 흡착시켜서 그 호스로 빠지는 게 바로 그 에어컨 호스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도 우리의 수분의 적정량을 맞추는데 어떤 기후에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2000cc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꼭 정답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에 맞고 환경에 맞고 식생활에 맞는 적정량을 계산하셔서 마셔주신다면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좋은 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륵산에서 나오는 안반수인데요. 저는 진짜 250cc 정도밖에 안 먹는 날도 있는데 요즘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그 물은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먹으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물 먹는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먹기 싫어서 구역질이 날 정도의 그런 물맛이었는데 이 옆에 보이는 그 하얀 통에 든 것이 바로 그 물인데요. 그 물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요즘은 두세 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물을 만나서 저도 좀 더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기쁩니다. 물을 어느 정도는 마셔줘야 우리의 노폐물이 싹싹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공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체질과 식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적정량을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수분 섭취의 생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